자, 다음은 오른쪽 황후 황보씨, 파랑좌 왕후과 연화공주의 어머니십니다. 인자하고 고풍스러운 성격으로 나오시고요. 한때 황후 유씨의 계략으로 폐하가 총애하던 궁녀의 아기를 유산시켰다는 모함을 받고 쫓겨난 전적이 있어요. 근데 그 총애하던 궁녀가 바로 상궁으로 나온 우희진씨죠. 근데 뭐 파랑좌 왕후기, 그러니까 아들이 혜씨 부인이랑 혼인을 해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돼요. 혜씨 부인의 그 집안이 좋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실제로는 뭐 저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녀는 태조의 두 번째 부인이고 태조 사망 후 40년을 더 사셨다고 해요. 그녀는 덕이 많고 성격이 좋았고 검소하고 슬기로워서 백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황후 황보씨의 아들 팔왕자 왕욱입니다. 배우 강하늘씨가 연기하시고요. 뭐 문무를 겸비한 인재이고 막 소프트한 매력 풍풍풍풍 풍기는 그런 분이세요. 온 집안의 기대와 책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가장 역할이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죠. 동생 연화공주가 굉장히 야심찬 여인이라서 오라비를 황제로 만들고 싶어 막 무모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 가족을 저버리지 못해 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치만 혜수를 정말 사랑했어요. 주변 상황 때문에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지만 저는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지키기 위해 황제가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옆에 혜씨 부인은 혜수, 그러니까 아이유씨의 6촌 언니고요. 그 팔왕자의 정실 부인이세요. 팔왕자는 혜씨 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존경심으로 이제 둘이 살고요. 그때 이제 팔왕자를 처음에 보고 반해서 혜씨 부인이 이렇게 혼인을 감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어준 여인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역사에서 왕후군 황제가 못 돼요. 그쵸? 근데 본인의 동생인 연화공주는 4대 광종의 왕비가 되고요. 아들 왕치가 5대 왕 성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왕욱이 대종이라는 이름으로 추존이 돼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모두 5대 경종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두 딸을 모두 경종한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세 번째 비, 네 번째 비가 되고, 그리고 그 둘이 낳은 자식이 또 훗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7대 목종, 8대 현종 이렇게요. 그러니까 비록 본인이 황제가 못 됐지만 이렇게나마 뭐 위로할 수 있겠네요. 뭐 다 해먹었네요. 자, 이어서 설명할 캐릭터는 13황자 왕욱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8황자 그 왕욱과 동명이인인데요. 한자만 달라요. 드라마 속에서는 백아라고 불리죠. 남주혁 씨가 연기하고요. 신라 왕실이 외가로 있어서 황희 경쟁에서는 제외된 인물이에요. 풍류를 즐기면서 악기를 잘 다루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황이 다 깨졌으니까 책임져 이래서 막 하프를 막 연주하는 것처럼 악기를 엄청 잘 다루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는 자입니다. 원래 이제 파랑자 부인 혜씨 부인을 연모했어요. 근데 신라 출신이라 자기보다 집안이 더 좋은 혜씨 부인께는 본인이 부족하다 여기서 고백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혜수와는 절친 사이가 되고요. 나중에 서현씨가 연기한 우희와 사랑에 빠진다고 해요. 자, 역사 속에서는 어땠을까요? 신라계 왕자 출신은 맞아요. 어머니가 신라 경순왕의 사촌 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강하늘씨 역할 왕욱과 족보가 꼬입니다. 아무래도 고려시대는 근친혼이 많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뭐 수도 없이 꼬이지만 이분은 강하늘 역할 왕욱의 두 딸이 5대왕 경종에게 시집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종이 죽고 과부가 된 그 중 한 명의 왕비와 불륜이 나요. 아니, 남주혁 씨. 근데 이제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 일부 일처제였어요.
왕이 아닌 유부남이 첩을 들이거나 간통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남죽 역할 왕욱은 이미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더군다나 하필 불륜 상대자가 죽은 경종의 부인이었던 거죠. 이 둘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서로 사랑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들이 8대왕 현종이 돼요. 그녀는 이제 아들을 낳고 숨을 거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 6대왕인 성종, 그러니까 강하늘 씨 왕욱의 아들이죠.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네요. 근데 이를 되게 괘씸하게 여긴 이 성종이 그 남주혁 씨 역할 왕욱을 귀양 보내버려요. 괘씸하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다른 얘기인데, 강하늘 씨 역할 왕욱이요, 다른 딸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헌의 왕후인 천추태후예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천추태후. 근데 그분도 친척 간에 바람이 나요. 아니 두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어요 강하늘 씨 지금? 예? 아무튼 그 사람과 낳은 자식을 이제 왕에 앉히려고 이제 남주혁 역할 왕욱 아들을 자꾸 죽이려 들죠. 천추태후는 7대왕 목종을 아들로 두긴 했었지만 또 다른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싶었던 이런 이제 욕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수차례 살해 위기를 넘기고 나서 뭐 결국 남주혁 왕욱의 아들이 이제 8대왕 현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황자 왕원 역할인 배우 윤선우 씨입니다. 외모와 사치에 관심이 많고 돈과 재물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좀 박쥐 같은 좀 이렇게 얍삽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 자리에 뭐 욕심낼 그릇도 못 되지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거드는 게 엄청 얄미워요. 진짜 엄청 얄미운 캐릭터예요. 삼왕자 왕요랑 되게 가까운 사이고요. 그쵸? 왕원은 황후유 씨 편이에요. 역사 속의 왕원은 어땠을까요? 왕소가 광종으로 즉위하고 왕원은 형제 중에 유일하게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광종이 막 형제를 다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준기 씨 광종 캐릭터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왕원은 성격이 난폭했고 뭐 반역을 꾸미려 했고 뭐 다른 뜻을 품으려 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광종한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호족들이 왕원을 왕으로 내세워서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겠죠. 자 그리고 십황자 왕은 역할에 백현씨가 연기를 하셨어요. 개국공신 왕규의 외손자이며 천성이 발랄하고 개구쟁이에요. 새총과 장난감을 좋아하고 귀엽고 해맑은 어린이 같은 캐릭터로 나옵니다. 혜수에게 반하게 돼서 혜수를 많이 좋아하지만 대장군 박수경의 딸 박순덕과 혼인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강제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황자라도 황제의 명을 어기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게 되죠. 개구장의 캐릭터에서 이제 점점 웃음기를 잃어가게 돼요. 자, 실제 역사 속의 왕은 캐릭터는 왕규의 외손자 광주 원군인데요. 이대왕 혜종 때 광주 원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욕심으로 왕규가 난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왕규는 혜종을 죽이려고 몇 번의 자객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때 예언가 최지몽이 막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혜종을 구했잖아요. 결국 왕규는 그 왕료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광주 원군이 같이 처형당했을 거라 예상을 한다네요. 정확한 기록은 없고요. 뭐 왕규의 난도 왕료 일파가 왕규가 거슬리니까 제거하려고 억지로 붙인 구실이라는 가설도 있어요. 진실은 어딘가에 있겠죠. 자,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사황자 왕소 배우 이준기 씨가 연기했죠. 역사 속 바로 그 광종입니다. 고려 건국 초에 어머니 황후유 씨의 질투로 아들 왕소를 인질로 삼다가 얼굴에 큰 흉을 가지게 되죠. 그 후 이제 황후유 씨는 자신의 실수로 아들 얼굴에 흉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고 싶어서 다른 집 양자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양자였지 사실 볼모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우선으로 여기는 고려에서 엄청난 흠을 가졌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잔인한 늑대개처럼 살게 됩니다. 살면서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혜수는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 완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혜수를 위해 황제의 꿈을 꿉니다. 혜수를 지키고 싶어서요. 목숨까지 막 바쳐가면서 혜수를 끔찍하게 생각하고요. 뭐 캐릭터가 고려 집착남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랑 표현에 서툰 순정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캐릭터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광종은 실제로 형제들을 다 죽인 막 피해 군주였을까요? 왕손은 실제로 외모가 준수했대요. 키가 무려 180 중후반이었대요. 근데 그때 고려인들의 평균 키가 150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아우라가 장난 아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황우유 씨가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실제로는 뭐 버려지지도 않았었고요. 뭐 호탕하고 과감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알려져 있어요. 아, 그리고 강하늘 씨 역할 그 왕욱의 동생 연화공주 있죠. 그 연화공주랑 혼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이 경종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 실시한 정책은 어마어마하죠. 대표적으로 노비 안건법이 있어요.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서 양민이었던 자를 해방하는 되게 혁명적인 법안이었어요. 귀족들의 사노비는 개인 소유 재산에 포함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재산을 막 다 자유롭게 풀어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공신 세력의 불만이 막 터져 나왔죠. 내 노비! 내 돈! 내 돈!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귀족이었던 혜수가 노비가 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 아마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죠. 뭐 인재를 등용하고 뭐 과거제들을 도입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도 공무원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호족 세상이었던 걸 점점 무너뜨려 나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군이었던 광종이 왜 피해 군주가 됐을까요? 드라마에서는 막 광종을 형제들을 다 죽이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에요. 죽이는 형제는 아까 말했듯이 왕원뿐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뭐 형제들보다는요 조카들을 많이 죽였어요. 혜종의 아들, 정종의 아들 뭐 이런 피해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전하! 제가 역모를 꾀하고 있어요! 전하 제가 역모를 꾀요!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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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피해 시작이었어요. 그 고발과 이간질이요. 노비가 제 주인을 고소하고 아들이 제 아비를 참소하여 뭐 감옥에 항상 가득 찼을 정도라고 하니까 막 귀양 보내고 죽이고 막 죄가 없이 차명되는 사람도 많았대요. 대장군 박수경이 본인의 주기를 도왔잖아요. 근데 그가 정책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책에 반발하니까 박수경 가문까지 숙청해버려요. 그쵸 그쵸 아들도 의심했어요. 맞아요. 처음 태조한 건 때 사만 공신이 3천여 명이었대요. 근데 광종 때까지 목숨을 건진 사람이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인 거야? 위태로운 왕권 강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긴 하겠죠. 그래서 뭐 후대의 평가가 갈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평가는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자, 이렇게 달의 연인 보보경심로 속의 캐릭터와 실제 역사를 비교해봤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더 재밌죠? 최근에 어떤 역사 문제를 보는데 지문에 왕소 어쩌고 저쩌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광종 얘기다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 시대에 맞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냥 왕소 이름 몰랐으면 국민왕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도 당신은 특별한 거 아시죠?
그러니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